반갑습니다. 소디스캐스터입니다. 뭐 썸네일과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현정 처리더입니다. 유후! 안녕하세요. 응원하는 여자 치어리더 김현정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겨울 시즌 프로 스포츠 팀 뭐 배구, 야구, 농구, 축구 이렇게 여러 종목들 응원하고 있는 치어리더입니다.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한화이글스에서 응원을 시작한 걸 이번에 알았어요. 네, 야구는 제가 처음 응원을 했던 팀이 네, 한화이글스이고요. 다시 친정팀에 돌아와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촬영하기 전에 한화이글스가 참 좋다. 어떤 게 좋죠? 그냥 좋아요. 이상하게 친정 같은 느낌. 응원할 때도 재밌고 행복합니다. 이글스라서. 오. 처음 치어리더 시작했을 때가 되게 궁금해요. 길거리 캐스팅이 됐어요. 요즘은 사실 치어리더라고 하는 직업이 되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치어리더가 뭔데? 뭔데? 그러니까 이런 호기심에 시작을 했죠. 이런 직업도 있구나 하면서 처음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 육상대회가 있었는데 있었죠. 리딩도 하고 사람들이랑 연호도 하고 재밌다, 또 신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하다가 직업이 돼버렸죠. 치어리더를 뽑을 때 가장 중시하는 점? 물론 키도 중요하고 몸매도 중요하고 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일단 밝은 미소 그리고 좀 밝은 에너지가 있는 친구들이 좋은 것 같아요. 팬분들께 같이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왼쪽으로 보시면 야, 이게 화려한 트로피? 보통 들고 하는 추술의 모양인 것 같고 저는 확성기 대신 쓰는 이제 우리 뒤는 저희가 입는 유니폼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대련도 뮤지엄에는 뭐 메이저리그 축구, 농구, 미식축구, 하키, 뭐 테니스 그렇죠. 등등 정말 많은 분야의 많은 컨텐츠들 이거는 이제 치어리더와 관련된 컨텐츠 아주 일부만 이제 선을 보인 거고 미국에는 이렇게 치어리더 관련된 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도 혹시 KBL에서 게스트 치어 부분 팬투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베스트 치어상이 이제 팀의 또 스포츠 마케팅 어워즈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응원한 치어리더나 응원단장 부분 해가지고 상을 또 전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정 치어리더님도 수상을 한 적이 제가 2회 때 응원상 받았었어요. 이거는 국내 프로야구에는 잘 안 들지 않나요? 아 야구에서도 들긴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예전 것 같아요. 요즘은 이게 좀 더 반짝반짝거리고 좀 더 예쁜데 이게 좀 많이 옛날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먼지털이 같이 생겼는데 조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느낌이요? 네, 보여드릴 수 있죠. 근데 앉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막 건다 맞아. 근데 이거 수술이 아니라 정말 약간 먼지털이 같다. 클래시컬하네요 좀. 네. 이것도 이게 국내에는 거의 CF 찍을 때나 이거는 네, 할 것 같은데요? 광고 찍을 때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수성으로 조금 힘들다 예를 들면 뭐 플레이오프다 중요한 경기인데 이제 요걸로는 안 된다 하면 확성기라고 하죠. 이렇게 눌러서 쓰는 그런 거를 예전에는 가끔 쓰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진짜 이거는 리얼 그거네요. 지금까지는 제가 조금 편한 질문을 해드렸다면 네, 아, 조금 이제 손수건 하나만 준비해주시면 좀 땀 닦으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질문해보겠습니다. 네네. 돈을 많이 받을 것이다. 제가 기사도 난 적이 있었어요. 억대 연봉을 번다. 저희는 사실 시스템상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차마 미치지 못하고요. 뭐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촬영이라든지 광고 무대를 같이 많이 하는 친구들은 억대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치어 리딩만 해서 순 수익으로는 사실 억대 연봉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어요. 또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야구 선수들과 썸을 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젊은 남녀가 한 곳에서 일하는데 사랑이 싹트지 않느냐고 네. 정해진 답변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서로 멀리 있어요. 마주치는 일도 적고요. 두 시즌 할 때까지는 선수분도 얼굴도 잘 몰랐었어요. 이게 대외적인 답변이긴 하죠. 현실적인 답변을 솔직하게 드리자면 운영하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아는 친구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랑이 싹트는 건 아직 잘 모르겠네요. 주변에서는? 일단 저희 팀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네, 저희 팀은 없고요. 한번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안에 뭐 모든 정답이 다 들어있겠죠? 네, 뭐 여기까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어리더 하면서 나 이거 치어리더 하기 정말 잘했다. 일단 제일 진짜 솔직하게 좋은 거는 티켓 안 사고 경기 다 볼 수 있어요. 플레이오프라든지 챔프전이라든지 그게 치어리더의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야 그렇겠네. 치어리더 하면서 진짜 이때 나 힘들었다. 처음에는 제가 춤을 못 추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 상상이 안 돼요. 춤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김현정 치어리더인데 만들어진 거죠. 오랜 시간에 거쳐 지금 이제 제 위에 또 와보니까 팀원들이 자주 아프거나 했을 때 이제 시즌 마무리를 같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왔어요. 될 때 좀 마음이 안 좋고 아프고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원들 사랑해. 그녀의 진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시간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긴장돼요. 센 질문들이 많습니다. 긴장돼. 나는 치어리더를 한 것을 후회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예스 올로. 네. 예스라고 전해주셨어요. 그녀의 진심은 무엇일지? 후회한 적이 있었죠. 물론 일을 지금 굉장히 사랑하지만 일을 그만두고 학생의 본분으로 돌아갔었던 적도 있었어요. 나는 야구 선수에게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다. 예스 올로. 노. 노라고. 단 한 번도 없다는 얘긴데요. 단 한 번도. 그녀의 진심은 두근거리고 있겠죠. 과연? 아, 한 번도 없다고요? 네, 얘가 진실을 말했네요. 없어요. 없네요. 나는 예쁘다고 생각한다. 예스 올로. 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예라고 하셨습니다. 예라고 했는데. 아. 저희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팀원 가운데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멤버가 있었다. 예스 올로. 네. 아, 뭔가 진실의 미간이 약간 찌푸려지면서 누군가를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과연? 아니 이거 진실인데 왜 이거 전기가 오겠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차피 전기가 오게 하는 게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 드디어 4타수 1안타 성공했습니다. 너무 일이 바쁘고 힘들면 번째로움이 오는 것 같아요. 일에 대한. 그럴 때 이제 저랑 마찰이 안 생길 수가 당연히 없잖아요. 저걸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나는 치어리더를 그만하고 연예인을 했으면 어땠을까? 라고 후회한 적이 있다. 예스 올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과연? 제안을 받은 적은 있었는데 그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고 제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데릭 지퍼 콘텐츠 박수 안 칠 수 없죠. 박수 머신이 또 야구 공은 얼마입니까? 네? 잠시만요. 다시 이제 예. 한 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이거 조건이 있습니다. 랜덤 플레이 댄스의 도전.